오빠는 오빠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쾌락 쾌락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. (웃음) 이거 스킨십 영역에서 말할 거야 나. 스킨십 영역. 지금이야? 네. 아 진짜? 지금이에요. 다음 스킨십 영역입니다. 한 말씀 해보세요.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? 아 뭐요? 스킨십 영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. 오빠가 제가 이렇게 뽀뽀를 하려고 하면 강아지가 뽀뽀하듯이 혓바닥으로 입술을 이렇게 할거든요.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아 싫어. 한번 해보자. 아 이거 컵 패지. 뽀뽀 쪽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갑자기 에로틱이. 아 약간 근데 이거 내가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봤는데 남자들은 그 장난 많이 친다 그러더라고. 이렇게 뽀뽀하다가 아, 이거는데 아 오빠는 그냥 이게 아니라 원래 나도 주는 이거지. 여기 업그레이드 한 거지. 나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어른들 있잖아, 부부들끼리는 뭐 스킨십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인데 이런 스킨십 되게 많아요. 혜연이 맨날 저한테 매달려 있고 매미 마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매달려 있거든요. 충분히 혜연이 덕분에 스킨십을 잘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나는. 연애할 때는 낮이 밤이었는데 결혼하고서는 낮저 밤인 것 같아. 낮저 밤이? 어. 아 근데 요새 오빠가 밤 영역에서 저를 자꾸 밤 2로 바꾸려는 것 같아. 너를? 네. 혜연이는 낮저 밤저인 것 같은데 이제 좀 서로의 좀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좀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싶고. 아시죠? 부부 생활에 있어서 뭐 혜연이가 서운한 점은 없는지 아니면은 뭐 부부 생활에 있어서 오빠는 어떤 거 같은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? 오빠는 뭐 나? 오빠는 저의 그 행복을 위해서 쾌락 쾌락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되게 장시간 노력해 주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나가도 돼? 한순간에 쾌락을 위해서 그냥 빨리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빠는 분위기도 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뭐랄까 뭐 이런 대화는 또 안 해봤거든요. 처음이에요. 좀 19금이긴 한데 현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. 실무분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바지 벗고 막 아 영화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갑자기 뭐 씻고 있다 갑자기 이빨 닦다 갑자기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.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?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. 안 들었네. 저희의 저녁 시간이 만약에 길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씻고 막 하면은 막 벌써 오빠 벌써 11시야 이렇게 하고 졸리고. 그치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유가 있는 날에는 뭐 하루에 세 번 더 할 수 있는 거잖아. 저기요? 네. 왜 고개를 못 드세요? 아 세 번 한다면이라 그랬어요? 했다고 안 했어요? 아 네. 당황하셨어요? 얼마 전에 혹시 세 번 하셨어요? 아니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. 안 해봤죠? 아무튼 그렇다는 거. 만약에 지금 생각했을 때 매일매일 한다? 그러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. 오빠도 그렇지. 그럴 수 있지. 그것도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지. 약간 이런 거지. 오빠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7시, 아 6시 반에 갑자기 오빠 깨워가지고 바지 벗기고 막 이래. 그러는 거랑 그런 거지. 그지. 근데 저희가 그 스킨십 부분이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서로에게 신비감이 있는 것도. 맞아. 우리는 뭐 그 아직 생리현상도 오픈을 안 하고 이래서. 그리고 저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서로에게 뭐 성적 매력이든 이성적인 매력이든 나이 들어서도 없어지지 않게 서로를 이쁘게 꾸미고 관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. 잘 되고 있는 것 같아. 네. 저희는 정말 결혼하고 뭔가 애정도가 더 다음 생각. 네? 애정도. 우와. 네? 애정도. 엄청나게 우리는 좀 끈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 우리 상황이 되게 얕아 보일 만큼 되게 깊어진 것 같아. 내가 요즘 사람들이 결혼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
이야기가 약간 결혼 전도사처럼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. 완전한 내 편이 있는 느낌이야. 진짜로 내 사람, 내 동반자. 사람, 내 동반자, 내 목숨도 줄 수 있고 뭘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긴 느낌이야. 저는 한 번도 평생 누구한테 사실 막 제가 힘든 걸 이야기하고 기대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생긴 느낌이야. 이 정도는 아주 아주 상승한다. 아주 올라간다. 근데 저 결혼하고 약간 오빠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. 뭔데 뭔데? 약간 근데 말해봐. 괜찮아. 눈물 흘려도 돼. 유튜브 가게하라. 엄마를 엄청 사랑하는데 엄마한테 그냥 일 끝나고 피곤해 몰라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난 오빠한테 되는 것 같아. 아, 근데 나한테 미안하다고? 어. 아, 나도 나한테 뭐 서운하다고? 아, 아니야. 저 제가 일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나한테 짜증내게 되고. 아, 오빠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. 아, 진짜 짜증나. 이러고 오빠가 얘기를 하면은 아, 내 편을 들어줘야지. 이러면서 짜증도 내고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 오빠는 표현이 엄청 많고 미안하고 고마운 거를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저도 약간 변화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힘드니까 그렇지. 뭐 그런 부분은 서로 잘 이해하면서. 사랑해. 근데 오빠는 정말 1등 남편감인 것 같아. 뭔지 알아? 싸움 영역. 아, 싸움 영역. 근데 특별히 우리는 결혼하고 막 많이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. 얼마 전에 차에서 왜 싸운 거지? 아! 여러분, 오빠가 11만 8천 원 쓴다 했잖아요, 한 달에. 뭔가 이것도 마음이 아픈 게 결혼하고 뭔가 저한테 베풀고 가정에다가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. 혜연이 이거 없지 않아? 혜연이 이거 사. 혜연이 이거 화장품 없지? 이거 사. 이렇게 하는데 오빠는 너무 안 꾸미는 거예요. 근데 안 꾸민다는 게 막 싫다 이게 아니라 옷을 사라고 해도 아, 난 괜찮아. 아, 근데 어제 보니까 여기 옷이 해진 거예요. 저는 사실 그런데 돈 쓰는 거를 잘 못해요. 잘 해본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. 그치. 오빠가 잘 그런 아 사치를 안 부린다고 저는 그냥 해야 되나? 맛있는 거 먹고 하는 데 돈을 잘 써요. 뭐 좋은 거 먹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막 옷 좋은 거 사고 이런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. 이것도 이번에 현이가 사라고 사라고 해서 억지로 한번 샀는데 제가 오빠 그러면은 내가 옷 사줄게 이러면서 했던 날인데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. 그래서 아 원래 꼭 가야 돼? 아 나 진짜 가기 싫다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. 가도 안 살 것 같은 느낌. 안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빡세게 꾸미고 화장도 한 2시간 동안 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안 간다고 하니까 제 모든 계획이 틀어졌었던 거죠. 아 내가 안 사겠다는데 왜 그러냐. 왜 자꾸 사주려고 그러냐. 아니 내가 가도 안 살 것 같다. 내가 왜 가기 싫다는데 내가 억지로 가야 되냐. 그때 조금 오랜만에 서로 뭐 되게 서운해하면서 싸우지 않았나. 서로 약간 저희는 약간 서로 귀 닫고 서로 하고 싶은 말 계속 뭔 말인지 알지? 서로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가 많이 쌓인다 보면은 몇 개 이야기가 쌓이면은 서로 기억을 못해. 야 근데 방금 뭐라 그랬지? 오빠 내가 막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지? 약간 막, 몰라? 서로 서운한 거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서 풀리는 것 같아. 아, 그리고 항상 자기가 서운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저희가 귀 막고 다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할 말 끝났으니까 이제 상대방 말이 이제 들려요. 이제 좀 풀리지 그리고.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까 화가 나서 그렇지 A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. 너 말도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.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. 그러면은 갑자기 엄청 애정도가 이렇게 올라가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제 준비된 이야기는 다 해봤는데 네.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결혼을 몰랐던 분들이 조금 결혼의 실상은 이렇다. 무조건 예쁜 것만 있고 막 깨알만 쏟아지고 이런 건 또 아니다. 그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. 그치 이거는 진짜로 실제 이제 막 신혼부부가 주는 팁이기 때문에. 근데 확실한 거는 결혼 좋아요. 아 결혼은 진짜 좋아요 여러분. 서로의 마음만 확인만 서로 됐다면 아주 좋습니다. 강추. 다들 이쁘게 사랑하시길 바래요. 네. 저희 약간 결혼 알림이 같다. 결혼 전도사. 안녕.